제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거 선우는 아니, 전반 이거 누가 공은 누가 먼저 자기로 정했나? 우리가 정해줬나 여기서? 네. 아직도. 아, 에디킴부터. 네. 자, 너사형 뽑이겠지 뭐 그러면. 그렇습니다. 일단. 네. 네. 너사형 뽑 들려드리겠습니다. 부드럽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.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. 부드러운 마주치던 미소 지어서 그녀를 웃게 해. What's up beauty 말할 것이오. 그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Turning on jazz and kiss 널 바라봐. 너무 지칠 땐 소주 두 병 두고 솔직하게 그녀의 집 두드리시오. 가끔 한 번씩 무작정 같이 떠나가시오. 다른 하늘 다른 바람 숨쉬게 하죠. 가끔 한 번씩 무작정 키스해주시오. 이유 없이 너에게 빠진 그날처럼 잘 땐 내 끝에 조용하게 눈물나게 말해주시오. 매일 한 번씩 너무 고마워. 그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Clean up as last night song 널 깨우고 발에 닿을 땐 발걸음 천천히 나직하게 그녀에게 고백하시오. 다른 여자 앞에선 이성적이지만 이상하게 너 앞에선 감정이 앞서 널 사용하기에 너무나 아까워. 마냥 바라보기엔 넌 날 미치게 해. 영원히 널 사용하고 싶어. Oh my girl. Oh my girl. 부드럽게 무드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.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. 잘 때는 내 곁에 주하게 눈물나게 말해주시오. 내일 한 번씩 너무 고마워. 이 아름다운 girl 놓치지 마시오. 오, 너 사용법. 이게 라이브의 힘이 있어요. 이건 많이 듣는데. 그러니까요. 여기서 들으면은, 아,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가 더 쏙쏙 잘 들어와요. 네. 확실히 그래요. 박현종이 에디킴 씨 겨우 몇 마디 하셨을 뿐인데 여직원 몇 분이 벌써 녹아내리셨습니다. 이신희님, 에디킴 기타 처음 딱 치시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. 진희혜성이 고릴라 로그인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네. 이 노래 진짜 달달해요. 연애하고 싶게 만듭니다. 전 결혼했는데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2968님. 머리 말리고 출근해야 되는데 에디킴 노래 들으려고 드라이길 멈췄습니다. 감사합니다.